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삼겹살인데, 오늘은 특별히 카날 플러스라는 프랑스 프로그램에서 나와 주셨어요. 그래갖고, 일단 프랑스인들에게 삼겹살을 알릴 거고요. 솔직히 알려질란 건 모르겠어요, 이거 한다고. 보시면은, 삼겹살 그냥 죽은 간단하게 있고, 그리고 프랑스 하면은 치즈가 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구워 먹는 치즈 살짝 준비했어요. 얘는 이따가 구워 먹을 거고요. 그리고 외국에 계신 분들은 상추가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양상추랑 이렇게 조금 준비했어요.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 미녀, 손한 번만 다시 흔들어 주실래요? 조금만 더. 안 나와요. 조금만 더. 요거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네, 지금 보시는 게 프랑스 미녀분 손입니다. 암튼. 이게 프랑스에 잘 나가야 될 텐데, 모르겠네요. 일단, 불은 5단계로 올렸고요. 얘는 조금 가열이 된 상태에서 방송 시작해야 되니까. 네, 여기 채팅창 중에 지금 막 봉주르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프랑스 아시는 분들도 많네요. 그리고, 네, 맞아요. 오늘 제가 입은 옷이 프랑스 룩이에요. 네, 프랑스 룩 맞죠? 아까 들어오실 때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방송 전에 미리 양해 드려야 될 게, 그 기차 시간 때문에, 먼저 조금 앞부분에 필요한 데만 일단 녹화하시고, 먼저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것만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카메라 한 번만 보여드려도 돼요? 기사님. 카메라 돌리시는. 아니, 이 카메라 한번 보여드려도 돼요? Show your camera. Yeah, show your camera. Your lens. 이런 렌즈로 지금 촬영해주고 계세요. 이 렌즈 하나면은, 아까 가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1,000만 원이에요. 저기 옆에 그리고, 또, 아까 그 어디였죠? 취재 거기가? LA 타임스. 아, LA타임스에서도 나와주셨는데, 저분은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갖고, 좀 제가 당황했어요. 오시자마자. 보시면 이렇게 판 달궜고, 여기는 김치인데, 얘는 그 김치 있죠? 그냥. 맛있는 김치. 우리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거, 옆에 묵은지, 이따가 꿔 먹으면 맛있는 거 있죠? 네, 이제 여기 불판이 어느 정도 가열이 됐으니까, 조금만 더 데피고요. 여기 저는, 여기다가, 초장을 넣어요. 파에다가는, 초장을 넣고, 그리고 그냥 초장만 넣으면 조금 시큼한 맛이 강하니까 참기름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외국에서도 별풍선이라는 거에 되게 신기해요. 별풍선 따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참기름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어지죠. 아, 네. 아, 중계방에서 코코아님 100개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게 별풍선이라는 거예요. That's the 캐시. 감사합니다. 퀵뷰 바로 보냈어요? 자, 일단 삼겹살을 좀 올릴게요. 네, 지금 생방입니다. 삼겹살은 조금 어정쩡하게 올리고요. 네, 여기 밑에다가는 묵은지를 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늘도 조금 부을 거고. 그리고 치즈 있죠? 네, 카메라 진짜 이거 차몇대 값이에요. 차한 대가 아니라. 얘는 프랑스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 구운 치즈. 얘는 한 4개 정도만 올리고, 아, 여기 죄송합니다. 그 밑에다가 묵은지, 여기는 생김치도 좋은데 묵은지를 올리는 게 조금 더 맛이 있거든요. 여기 오늘은 묵은지를 올릴게요.
네, 보시는 분 오늘 제가 조금 정신이 없어서 오늘만 조금 참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버섯, 팽이버섯. 자, 이렇게 한땀 올리고 양파 없어요. 아, 준비를 못했다. 미리미 11개 고맙습니다. 프랑스에서 먹방이라는 거를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아직 먹방 문화에 대해 이해를 안 하셔갖고. 가을님 3개 2개, 미선트님 1개 감사합니다. 1개까지 고마워요. 자, 여기 이렇게 기본적인 쌈장이랑 기름장 만들고. 자, 이제 삼겹살이, 아이고야. 천사님, 아, 천사의 가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막 대단한 카메라가 있지만, 잠깐이지만 부럽진 않네요. 감사합니다. 천사기 고맙습니다. 네, 옆에는 카메라 그 촬영해주시는 분. 이거 삼겹살은 국내산 생삼겹이고요. 아, 프랑스 걸로 살 걸 그랬네. 고기는 칠레도 많고 막 다른 나라 것도 조금 싸게 많이 파는데. 오늘은 일부러 기름을 내리진 않았어요. 기름 내리면은 얘네 치즈가 좀 흘러내릴 것 같아요. 삼겹살이 내려갔네요. 상사님, 코코아님, 다시 한번. 아, 이거 아까 거구나. 네, 지금 옆에 삼겹. 어, 다행이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또 영상 걸레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일단 오신 분들한테 이따가 얘네가 다 익으면 삼겹살을 먼저 맛보여드리고. 괜히 오늘 막 긴장이 되네요. 네, 제 이름은 만수예요. 아까 인터뷰할 때 제 이름은 정만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솔직해야 되잖아. 쟤는 구운 치즈, 와. 이따가 지금 밖에 외신 기자분들 네 분이 계시니까 인당 한 개씩 드시면 되겠다, 치즈는. 지금 옆에 총 네 분 오셨어요. 와, 럭키 트리플 세븐계 777개 스틱 감사합니다. 스트림 나도 777개를. 체크나요? 아, 이런 거 영상이죠. 이것도 고맙습니다. 이거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화면? 네, 별풍선 777개 스크린이나 다시 한번 럭키 7개 감사합니다. 이거 삼겹살 좋아하시죠? 네, 김치는 안 타고요. 일단 삼겹살은 한번 뒤집어서. 너무 삼겹살을 두껍게 썰지 않아갖고 삼겹살은 조금 크게 썰어도 괜찮아요. 지금 옆에 기자, 네, 카메라맨 분이 자신감이 생기셨어. 이제 막 들어오시네. 아까는 카메라에 안 잡히려고 되게 그러셨는데 이제 막 들어오세요. 네, 여기 한국분도 계시고 통역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외국 기자분도 계시고 리포터분도 계시고. 프랑스 카날 플러스라는 프로에서 나왔어요, TV에서. 마이크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치즈는 이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으니까 드셔보실래요? 어, 네. 다 오셔서 나무젓가락도 되게 많아요. 주제대로 가도 됩니까? 네. 이분이 LA 타임즈 기자분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근데 무슨 그 조선일보 기자분 같아요. 한국말 솜씨가 너무 보수적인 기자 아닙니다. 아, 네. 네, 우리 다 같이 얼굴은 저만 비칠게요. 왜냐하면은 네, 제가 너무 꿀려요. 맞습니다. 카메라 어떻게 계속 찍으셔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일단 여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치즈 한 분씩 드시면 돼요. 프랑스처럼 치즈 드세요. 네. I don't think that they want to show that, right? On the show. 네, 드셔도 돼요. 네. All of us eating. So the purpose of it. 어, 편하게 드세요. 예. 저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김치 맛있네요. 괜찮아요? 네. 아, 삼겹살 안 드, 삼겹살, 삼겹살 드셔야죠. 치즈 맛. 아, 뜨거우시죠? 뜨겁습니다. 아, 이게 또 멀리 와서 드세요. Do you like it? Yeah, it's too hot. 아. 와, 이 와중에 이번 라면은 키가 177.7이라고 1777개 시크릿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땡큐 시크릿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땡큐. 땡큐 시크릿까지. 응? 땡큐 시크릿. 시크릿? 시크릿. 헐 있네. 아, 땡큐 시크릿.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외국에서 친구들이 놀려면 삼겹살 말고 치즈를 사주세요. 네, 삼겹살보다는 치즈 구이를 좋아하시는 프랑스 분들이시네요. 상추 쌈 드셔봤죠? 이거 양상추거든요? 이걸로 쌈 싸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엄마 마음인가 봐요. 잘 드셔주니까 너무 좋네요. 통역하시는 분이 이렇게 적극적인 건 처음이에요. 아까 오셨을 때 되게, 차분한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셔갖고, 괜찮으세요? 근데 일단 여기 있는 거는 외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괜찮죠. 초코니 형이 고마워요. 자, 여기 있는 삼겹살 기름을 밑으로 좀만 내려줄게요. 그냥 김치보다 이 삼겹살 기름 들어간 김치볶음이 더 짱이거든요. 네, 오늘은 일부러 상추로 준비 안 했어요. 상추 대신 양상추로 준비했습니다. 어, 타임즈 기자님, 맛 평가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맛 어떠세요? 맛있어요. 예, 네, 한국분이 아니라 미국분이시죠? 예. 미국분이세요. 지금 맛있다고 말씀해주신 분이 한국분이 아니라 미국분이세요. 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잠깐만 창문 좀 열게요. 잠깐만요. 자, 지금 채팅창 찍으니까 우리 욕하지 말고 봉주를 하고 하이 말고 오늘은 봉주를 하고 한번 한글로 그렇게 채팅창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외국에 나가는 채팅창이에요. 외국 카날, 프랑스에 있는 카날 플러스라는 프로에 나가는 거니까, 네. 봉주루.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게 엄마 마음이구나. 저 좀 먹을게요. 근데 치즈는 진짜 싹 털렸구나. 혹시 외국에서 친구 가면은, 아, 드세요, 드세요. 옆에서 지금 젓가락을 물고 삼겹살을 노리시는데. 네? 아, 진짜요? 아, 이게 고기 기름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코멘트 좀 몇 개만 읽어달라고 하거든요. 어떤 걸요? 아, 그냥 뭐 아무거나 채팅에 나오는 코멘트 말씀드리면 돼요. 아, 이분은 채식주의자분이래요. 아, 지금 뭐, 아, 저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순간. 아, 근데 지금 채팅창에 막 쌈 싸줘라고 하시는데 제가 쌈을 싸드리고 싶어도 채식주의자분이라 고기는 안 드신대. 제가 이걸 알았으면 다른 걸 준비했을 텐데, 아, 오이라도 드실래요?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 저도 좀 먹읍시다. 너무 지금 정신이 없어갖고. 이거 파는 원래 저는 절이는 걸 좋아하는데, 얼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일부러 다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너무 쭈그리가 돼갖고. 자, 이렇게. 상추랑 깻잎도 좋은데 이렇게 양상추로 해드셔봐도 괜찮아요. 이게 씹는 감이 정말 좋거든요. 웃겨갖고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놀라기보다 님들이 더 놀랐어요. 인천님 한 개 고마워요. 그냥 대충 쌈무에다가 쌈장해갖고. 저도 채식주의자예요. 채식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네네. 락토오보요. 락토오보요? 그건 어떤 단계인가요? 달걀이랑 우유는 먹는데 고기랑 이제 생선을 먹는다. 아, 락토버라고 고기랑 생선 안 드시는데 우유랑 달걀 정도는 드신다고 하네요. 드실 거 다 드시네. 말씀하고 가신 줄 알았는데 안 가셨네. 뒤에 계신지 몰랐어요. 채식해도 당뇨 걸릴 사람은 그쵸? 아니 그거는 너무 그러지 마요. 햇님 한 개 감사합니다. 이거는 양상추 가운데 부분인데 이것도 식감도 되게 좋고 맛있어요. 드실래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드세요. 네. 지금 옆에 지금 미국 분이 계신데 한국말 너무 잘하시니까 혹시 한국에 얼만큼 거주하셨어요? 아, 제가 거의
2년 됐습니다. 2년이요? 6년 됐습니다. 6, 네, 6년이면은 제가 20살 때부터 계속 와, 6년 동안 계셨구나. 그냥 뭐 옆에 분은 그냥 미국인의 피가 흐르는 한국인이라고 해도 뭐 전혀. 근데 그래도 오신 분들이 다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한국말도 다 잘하시고 하셔갖고 저도 되게 인터뷰 편하게 잘했어요. 자, 일단 이제 저 쌈을 다시 한 번만 먹고. 아, 근데 얘는 크긴 크다. 이렇게 먹으면은 식감은 상추나 깻잎보다 더 좋아져요. 식감 자체는 진짜 인정해줘야 돼요. 아, 드셔보세요 한번. 근데 향은 깻잎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죠. 아, 지금 밖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차 시간 때문에 짐을. 근데 저 잠깐만 녹방 틀어놓고 앞에 나가시는 거 배웅 좀 해드리고 올게요. 오늘만, 아니면은 이따가 저. 메뉴를 다른 걸로 다시 할까? 인사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배달이나 시켜 먹을까요? 뭔가 느낌이 지금 결혼식 끝내고 원래 집에 오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일단 고기 이거 뭐 몇 조각 먹었다고. 아웅님 11개 고맙습니다. 팬클럽 고마워요. 오늘 컨셉은 프랑스. 아, 알겠어요. 그러면은 나가서 맥도날드에 나온 새로운 메뉴 그거 두 가지 있잖아요. 그거 사올게요. 방송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얼만큼 먹을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오긴 할게요. 뭔가 정신 없긴 한데 맛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시는 분들 배웅해드리고 인사하고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튼 제가 매번 일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만 조금 양해를 구해도 될까요? 안 된다면은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남은 거 빨리 먹고 저는 인사드리러 갈게요. 아니, 잘 갔다 오라고 486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를 지금까지 못 먹었다. 얘는 그 생김치.
아, 샘 김치가 아니라 이거 홍진경 씨의 더김치 거기 거예요. 네, 님들도 저 햄버거 사올 테니까 얼른 햄버거 사와요. 팽이버섯은 다른 것보다 이 그냥 기름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늘 괜히 부었네. 에이, 아까워. 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끝내고 저도 잠깐 다녀올게요. 오늘 또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한 5,000분 정도가 아까 들어왔는데 일찍 했는데도 와줘서 고마워요.